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선 소아 청소년 코로나 입원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추가 접종도 곧 승인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30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연일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인데도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까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7일 사이 17세 이하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는 하루 334명으로 이전 주보다 58% 증가했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입원 환자 수치입니다. We see children who are hospitalized because of COVID or in the ICU because of COVID. They're all unvaccinated. They're unvaccinated. The parents are unvaccinated. The siblings are unvaccinated. 뉴욕타임스는 미국 보건당국이 내년 1월 3일 화이자 백신 부스터 접종 자격을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he FDA is currently looking at the issue of booster shots for those 12 to 15, and I'm hoping to have that in the days to weeks ahead. 오미크론 폭증에도 뉴욕시는 물론 시카고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년맞이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I think that right now we're in the public health crisis of our lifetime. I think frankly it should have been canceled the way most European cities have done. 그나마 사망자 수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게 다행이지만 오미크론 폭증세가 이어지면 시차를 두고 사망자도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